네, 오늘은 치매 이상 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의 저자 황희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삶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역시도 군대 제대하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결혼 전에 얘기했지만, 40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그 이후에는 타자를 위한 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실 좀 혼자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40까지 해서 지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이뤘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타자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7, 8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남에 있는 서울보건대를 사회복지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거기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또 중앙대 와서 또뭐 행정대학원에서 복지행정 쪽에 공부를 하고 또 일반대학원 들어가서 또 복지 쪽이 청소년 쪽 그쪽에 심리 공부를 했어요. 심리. 사실 심리가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그 이상행동 BPSD하고 좀 상당히 연관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앵자이어티하는 걸 불안, 디프레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책 쓰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자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뭐 기관,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었는데, 조금 쉽게 그래도 이제 장기요양 2008년도에 시작해서 장기요양 쪽에 해서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박사과정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케이스 한명한명 제대로 한번 우리가 케어 사례 관리도 하면서 보호자 상담도 하고 대상 어르신과 자주 접촉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벌써 이제 한 13년째가 이제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그 현장에서 보는 대상자 그 치매 가족들이나 또 요양보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치매 가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그 현장 전문가 치매 이상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 치매 어르신분들 많이 만나면서 뭔가 드는 생각? 어떤 걸좀 많이 느끼세요?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그두 생각이 좀 다르겠죠. 처음 하고 이제 지금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좀 놀랍죠. 치매 어르신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이 처음이라는 게이 일을 시작하면서 치매 어를 처음에 초면 대면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되게 놀라워요. 치매 이런 건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알고 있던 그런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고령화도 막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치매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좀 조금 더 깊게 책도 좀더 많이 읽고 논문도 한번 보고 해서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하니까 보호자들이나 치매 가족들이나 요양보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치매 케어 그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하고 보호자들하고 또 그런 갈등의 상황을 목격할 때 치매 가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날은 좀 상당히 기분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뭐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가까운 분이 뭐 치매 진짜 뭐 앓으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언론에서 보거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보는 정도 그렇죠. 이건데, 뭐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그런 치매라는 그 질병과 현장에서 보는 치매 질병은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가요? 그냥 어때요? 큰 틀에서는 같겠죠.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영화, 뭐저 같은 로망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어이가리 이런 것도 봤지만 그게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영상으로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침에 어르신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네.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치매란 저런 거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치매라는 질병이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책도 읽고 알아보면은 이제 본인도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가족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두가 힘든 이제 병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좀 속된 말 심하게 얘기하면 막 뭐 가정을 막 파괴하게 되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 권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좀 70대 중반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치매 그 이상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갈리시아 옆에 막 소변을 누고 우리 대변도 누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그래도 젊은 편이니까 70대 중반이면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문제 행동들을 해버리니까 이 따님이 거의 이제 뭐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데 네. 그래도 이 따님이 또 젊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역시도 보호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일단은 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조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따님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같이 싸우고 어머니가 막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네.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호자들 삶, 개개인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머님은 요양보호사한테 맡기고 본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직접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런 방향이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60 초반 중반 이런 분들 네. 어머니가 뭐 80 후반 90 이런 경우는 이분들은 그 효에 대한 게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못해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요양을 보낸다고 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네. 못 나요. 그리고 전화해요. 아 산타나님 요양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야지 판단했다가 아침에 오면 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아 그래 조금 더 내가 하는 데까지 좀 더 모시죠. 이런 식으로 또 돌아서요. 그게 지금 이 젊으신 분들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보호자들의 삶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자주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보호자님들한테.